위스키를 담는 캐스크 용량은 적게는 40리터, 많게는 700리터 사이즈가 있는데요. 위스키 라벨을 보면 이 중에서 어떤 크기의 캐스크를 사용한지 적혀 있습니다. 125리터 사이즈의 쿼터 캐스크, 200리터 사이즈의 배럴, 225리터 사이즈의 바리크, 250리터 사이즈의 혹스헤드, 500리터 사이즈의 펀천과 버트, 550리터 사이즈의 파이프, 650리터 사이즈의 마데이라 드럼이 대표적이죠. 참고로 작은 사이즈의 캐스크 안에서는 위스키와 캐스크에 닿는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증발량도 많지만 위스키 원액의 화학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 빨리 숙성됩니다. 반대로 캐스크가 크면 증발량도 줄어들고 숙성도 느리게 진행되겠죠. 글렌파클라스는 700리터 사이즈의 캐스크에 위스키를 숙성시키기 때문에 숙성기간은 길지만 증발율은 평균 2.5%보다 훨씬 낮은 0.05%로 알려져 있습니다.